살아있기 심심했던 저는 재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이지 딱 맞는 부업이 있지 않겠어요? 저 손이 빠른 주부님들 찾습니다. 그 손이 번개불 좀 빠른 분 없어요? 잠깐만, 손이 빠른 사람이라면 나잖아. 아저씨, 제가 왕년에 타짜, 요거 타짜 손이 엄청 빨라요. 손이 너무나 빠르다. 손이 너무나 빠르다. 네, 엄청 아줌마 딱이겠네. 아줌마한테 딱 맞는 부업이 있어요. 그 코로나 검사 키트 알죠? 네. 그거 하나만 만들면 내가 네. 개당 5원씩 쳐드릴게. 잠깐만요. 개당 5원이면 만 개에 5만 원. 그렇지. 10만 개에 50만 원. 좋아요. 그 부업 제가 하겠어요. 집에서 코로나 검사 키트를 만들면 돈을 준다는 말에 저는 덜컥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키트 제작에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누군가 들이닥쳤어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지금 간의 수공업으로 코로나 검사 키트를 만드셨죠? 네. 불법 키트 제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 현행범이라뇨? 사장님 이거 불법이었어요? 아이고 형사님 들어보십시오. 수제와 수제 먹거리 모름지기 수제에서 장인정신이 나오는 그렇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코로나 검사 키트도 수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헛소리 마시고 두 사람 다 경찰서로 갑시다. 어머 어떡해. 경찰 아저씨 저도 가야 돼.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이 여자만 데리고 가요. 그저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작은 부업을 했을 뿐인데 경찰은 저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저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던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코로나 검사 키트를 손으로 만들어요? 진짜 너무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뭐예요? 네, 간의 수공업으로 코로나 검사 키트 만든 사람이에요. 네. 특이한 재택 부업 광고가 붙었는데 어떤 공고문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바로 요겁니다. 네. 재택 부업 모집이라고 붙었는데 지난 2월 중순에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 게재가 된 전단지예요. 코로나 검사 키트 중에 하얀 필터를 이제 투명한 깔때기에 끼우면 되는 단순 작업이에요. 바로 저거거든요. 키트 부품 중에서 노즐 캡이라고 하거든요. 저걸. 네. 저걸 첨부 사진으로 보면 아까 맨손으로 작업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거 보세요. 맨손으로 하고 있죠. 저게 작업 단가가 한 개당 5원으로 최소 만 개 이상 신청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 노즐 캡이 그거잖아요. 그 검사한 다음에 그 안에다 면봉 넣고 뚜껑을 딱 끼우는 그 뚜껑. 맞아요. 네, 맞아요. 검사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비강에 있는 검체 면봉으로 세치한 뒤에 이거를 시약이 남긴 튜브에 넣잖아요. 요 넣을 때 여기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마개로 닫는데 바로 이게 노즐 캡입니다. 근데 노즐 이걸 당연히 무균 상태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균 상태에서 만들어야 할 노즐 캡을 필터를 끼우는 드라이버와 함께 지퍼백으로 제공할 테니까 간의 수공업으로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드라이버로 조립한 뒤에 지퍼백에 담아라. 네. 누가 장난으로 글을 올린 거겠죠.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같은 시기에 다른 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게시판에도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부업 인력 모집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게시물에는 작업 예시를 든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에는 별도의 위생 처리 과정 없이 자택 거실 바닥에 제품을 깔아놓고 작업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저 게시물이 진짜였다는 게 정말 황당한데요. 아니 어떻게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코로나 검사 키트가 생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단지를 붙인 데를 알아보니까 노즐 캡을 납품하는 업체의 하청 업체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또 하청을 줬는데 이 업체가 다시 또 하청을 주면서 이게 가정집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요.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런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노즐캡 20여만 개가 생산된 사실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모두 동네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검사 부품이었다고 합니다. 아하.